어 저기? 어디에요? 저기 해남! 해남 유명한 맛집인데? 아, 나 이거 고구마 빵이잖아요! 그러니까요. 해남 고구마 빵입니다. 야. 아니 걔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? 고구마 생겼죠? 그 고구마 앙금이 진짜 가득 들어있어요. 와 그래요? 응. 아 이거 먹어보고 싶다. 이게 다 뭔가요? 이거 고구마 가루. 고구마 가루요? 이거 국산 자색 고구마 100%. 아, 자색 고구마. 고구마 자색 고구마가 있거든요. 네. 그 고구마를 이제 말려서 이렇게 말려서. 가루를 내서 그 고구마의 그 표면을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고구마 같지 않으니까 고구마 가루를 색을 입혀서 아 이렇게 네 아 이제 고구마 진짜 고구마 같다.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 이제 볼륨을 주고 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. 네. 손 힘 조절 이 부분 부분 조절이 좀 중요해요. 저렇게 생긴 고구마가 맛있거든요. 네. 먹을 줄 아시는 거 맞아요. 50년 살았거든? 미국에서 그래서 해남이란 데가 모르잖아. 그래서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하니까 뭐 스페셜 있나 하고 봤더니 이 고구마가 나오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. 택배가 미국이 된다 그러면 맨날 오갈 것 같아요. 저기 뭐 자연 내추럴이잖아요. 내추럴. 진짜 이거 미국이 된다 그러면 아마 며칠 전에도 라스베가스에서 오셨다 하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. 라스베가스 중국. 야, 뭐 저 아, 해남 명물이네요. 글로벌 해남이래요. 진짜 고구마 같죠? 땅입니다. 굉장히 맛있네요. 여기 안에 그래? 야, 보세요 여러분. 안에 다 고구마예요. 그냥 군고구마 아저씨 찾아가고 싶은 그런 비주얼? 아니 그냥 고구마 같아요. 그냥 고구마. 진짜 고구마다. 1년에는 한 100톤 정도 써요. 100톤. 100톤이요? 네. 100톤? 매장 있잖아요. 만약에 그 대전에 가면 어디가 딱 떠오르죠. 어디 무슨 무슨 닭. 그러듯이 아 해남하면 고구마빵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는 대표 랜드마크?